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정용 씨. 안녕히 왔어. 요즘 정용 씨가 관리하는 작물은 고수와 대추방울 토마토. 하우스 9동 중에 3분의 1인 3동에서 재배 중입니다. 거의 수확은 마무리고 미처 다 따지 못한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원래 지금쯤에는 정리하고 했을 상황이긴 한데 이 남은 것들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놔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이번 다음 주쯤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. 토마토 정리하고 또 다른 작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을 위해서 접는 거라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접어야겠죠. 방울 토마토는 주로 생과로 판매를 하지만 집을 내 가공품을 만들기도 합니다. 이쁜 거는 다 딴 것 같아요. 간다 아빠. 영희. 영희. 너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? 냠냠냠. 앉아. 응, 앉아. 그건 몰라? 이뻐 이뻐 이뻐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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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간다 아빠. 아빠 간다. 수확해둔 토마토는 하우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. 농장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작업장으로 이동. 이곳에서 선별과 포장까지 진행을 합니다. 날이 갈수록 무겁네. 아, 처음에 할 때는 가벼웠는데 아, 지금은. 토마토는 바로 선별기에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 있잖아요. 소비자들한테 갈 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. 저희가 이게 서양 계열이어서 잘 안 터지는데 이렇게 가을에 추워질 때는 잘 터지더라고요. 방울 토마토가 터지면 판매 불가 때문에 선별에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. 선별기를 통과한 토마토는 크기별로 6가지로 분류, 대과부터 소과까지 각각 따로 포장을 합니다. 혼자 일하는 것도 공허하긴 하지만 가끔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것 같아서 또 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바꾸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시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혼자 한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이제 귀농 3년 차. 아직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는데요. 그래서 바쁜 수확철이 아니면 비용도 아낄 겸 일꾼도 안 쓰고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맞출 게 많네요.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감이 오더라고요. 얼마큼이면 딱 될 것 같다는. 포장한 토마토 역시 고수와 마찬가지로 경매장에 내놓습니다.